야, 너 계좌로 9,550원 보내라. 오케이. 9,500원 보내. 이 새끼 왜 자꾸 50원씩 까먹지? 너 그렇게 사소한 거에 집착하면 합격 못해. 네가 이렇게 모은 돈만 5만 원이 너무. 그걸 세니까 여자가 없는 거야. 똑똑한 새끼 졸라 만남일 만하네. 야, 너 오늘 몇 시까지 할 거냐? 몰라, 11시? 지랄 말고 10시? 아 진짜, 구라치지 말고 9시 9시 좋다. 공부 안 해? 어디 가? 갈 거야, 갈 건데 오늘은 할 일이 있어. 뭔데? 좀 이따 지은이랑 감독겸 야시장 가기로 했어. 9시까지 공부 딱 끝내고 만나러 간다. 둘이? 사귀기로 한 거야? 뭐 사귀는 건 아니고 썸이랄까? 근데 둘이 같이 가는 거면 이거 완전 사귀는 거잖아. 아, 부럽다. 둘이서는 아니고 스타일 멤버들이랑 같이 가기로 했어. 뭐야 또. 야, 그래도 나랑 지훈이만의 둘만의 그 알콩달콩함이 있단 말이야. 왜? 뒤에 여자들이 계속 우리 쳐다보는 것 같은데. 대놓고 보면 어떻게 미친놈아. 자연스럽게 봐. 야, 너인 것 같은데. 뭐가? 너한테 관심 있는 것 같다고. 근데 지난주에 올해 연애하면 안 된다 했는데. 누가? 엄마랑 관악산 유명한 점집에 사주 보러 갔거든? 거기 무당 선생님? 너네 집 기독교잖아. 다양하게 믿으면 좋잖아. 다다익성, 공사다망, 박학다식, 1+1 막 그런 거. 대박인 것 같은데? 드디어 옷을 탈출 가나요? 나 진짜 올해에는 공부에만 집중하려고 했는데. 아, 이 새끼 정신 못 차리네. 야, 생각을 좀 해봐. 너 맨날 혼자 스카가기 싫다고 나랑 여기 와서 공부하는 거 아니야. 그런데 여자친구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? 같이 가면 되겠네? 그치? 같이 가서? 맨날 공부하겠지.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? 결혼? 아, 이 새끼 어디까지 간 거지? 야, 나 설은 전에는 꼭 결혼하고 싶은데. 야, 오야 싹 가능이지. 공무원인데 더 일찍 해.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 건데? 요즘 해외는 어렵다고 하니까 제주도 많이 간다고 하던데. 어, 이제 해외 다 가, 멍청아. 수학여행 가냐? 제주도 간 거야, 제주도가. 야, 근데 결혼하려면 집이 있어야 되잖아. 근데 요즘 집값 좀 많이 비싸잖아. 작게 시작해서 키워가는 거지. 근데 결혼하려면 뭐 필요해? 나 결혼을 한 번도 안 해가지고. 야, 너무 멀리 갔어. 돌아와, 임마. 돌아와. 일단 고백부터 해야지. 고백? 가서 일단 말을 걸어봐야 될 거 아니야. 가서 뭐라고 할 건데? 여보. 야, 긴장하지 말고 남자답게 젠틀하게 딱 가서 돈으로부터 받아. 젠틀하게. 야, 네 남친 왜 이렇게 시끄럽냐? 짜증나게 할래 진짜. 적당히 해라. 둘 중에 누가 괜찮아? 언니한테 말해봐. 왜 그래 진짜. 야, 돈 따로 없는데? 야, 너 너무 시끄럽다고 지금 말하러 오는 거잖아. 나
진짜 좀 있는데? 너 때문에 네가 미안하다고 말해. 저기 죄송해요. 저희가 너무 시끄러워서. 여보.